사주 원곡에 다규자가 있는 사람, 사주 원곡에 진이 있는 사람, 그리고 소축자가 있는 사람 한번 제 이야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 원곡에서 유자가 있는 사람, 유. 사주 원곡에 소축자가 있는 사람, 사주 원곡에 진이 있는 사람. 2025년도 을사년. 한 인자만 있어도, 유자 한 글자만 있어도, 소축자 한 글자만 있어도, 진이 한 글자만 있어도, 저는 2025년도 괜찮을 것이다. 어떤 부분에서 괜찮은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단, 하나 참고할 점은 뭐냐? 순서가 있다. 이 인자가 태어난 달에 있을 때가 가장 좋다. 태어난 달. 태어난 달이었으면 그래도 어디에 있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는 태어난 시에 있다는 게 좋다는 거. 순서입니다. 순서. 세 번째는 태어난 연. 네 번째는 태어난 날입니다. 태어난 날. 순서가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얘가 가장 1순위라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태어난 달에 유달에 있는 사람. 유달에 있는 사람. 만약에 유달에 있는 사람들. 소축월에 태어난 사람들. 축월에 태어난 사람들. 좋겠죠. 그 다음에 진월에 태어난 사람들 괜찮겠죠. 이게. 그러면 여기에 태어난 사람은 인자인 사람은 괜찮은데 만약에 여기 없고 조금 전에 좀 태어난 시에 있으면 어떻냐. 태어난 연도에 있을 때는 어떻냐. 그럴 때는 조금 격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선방한다 이 말이에요. 선방 좋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줬느냐. 왜 줬느냐. 만약에 얘가 예를 들면 병화 정화다 있으래. 정화는 재성이라도 관계해야 되겠죠. 재성이겠죠. 재성이면 뭡니까? 남자 여자 틀리겠죠. 남자는 그냥 크게 재성이니까 돈에 관계된 부분이겠죠. 사회에 온 자리 돈. 남자는 이성에 대한 거겠죠. 이성. 애인이 없는 사람이 애인을 만나거나 결혼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여자도 돈에 관계된 부분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괜찮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금전적인 거에 꼬여 있다 그러면 저는 을사년에는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합이 들어오는데 합 사축 유축 사와 유가 합이 되는데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왜 그럽니까? 탁유라는 글자는 탁유는 계절로서는 가을을 이야기해요. 9월달을 이야기해요. 9월달 계절 가을 보세요. 논밭에 가보면 다 이때가 수확기입니다. 수확.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것을 결실이다 그래. 결실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결실 완성. 무엇이 완성이냐? 결실이 완성이니까 수확이 완성이니까 이건 좋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얘가 사가 들어서 딱 사축하면 이 속에 있는 사 속에는 병화 자체가 유하고 합을 하면서 결실을 더욱더 이롭게 해준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괜찮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다 이걸 이야기해 줘요. 그런 부분에서 결실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좋다. 그러니까 저는 혹시라도 이 6월에 있는 사람들 있다면 도전하라. 어떤 부분에서 을상에 들어오니까 적극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것을 도전해 주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만약에 여기서 관성이다 했을 때 오연상 간목이다. 을목이 되면 관에 해당이 되겠죠. 관에 해당이 되면 남자는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취업 문제,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 문제, 이성 문제 이런 부분에서 괜찮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기회가 온다는 걸 알아라는 걸 이야기해 줘. 오니까 올 때 잡자는 거죠. 바람 불 때 연을 날리자 이 말이에요. 물 들어올 때, 비 올 때 물을 가둬야 하는 것이고 흘려버리지 말자. 이 찬스가 올 때 놓치지 말아라는 걸 이야기해 줘. 윤환 선장은
물고기가 어느 시간에 지나가고 다는지 어느 시기에 어느 골목에 물고기가 지나가는지 그걸 알고 거기다 그물을 치는 거죠. 모르는 사람 아무 때 그물을 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엉뚱하게 고생해놓고 결과는 없다고 푸념한다는 거죠. 이럴 때 혹시 유자가 있는 사람이라면 도전을 하라 이걸 이야기죠. 도전. 만약에 관성이다 했을 때는 그러니까 관성은 취업에 관계되니까 취업도 괜찮다. 승진 괜찮다. 뭐든지 도전을 해보자. 어느 달에 이루어지느냐, 어느 달에 했으면 좋겠느냐는 것은 이제 사주를 여덟 글자를 주면 정확하게 나오겠죠. 어느 달에 시도까지 나오겠죠. 어느 달에 결과가 나오는가 열흘씩 주면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흐름에서는 이렇다. 저는 도전해야 한다. 다귀자가 있으면 도전하라. 소축자가 있다. 소축자는 소축은 뭡니까? 축은 한 겨울의 음력 12월입니다. 꽁꽁 얼어있다는 거예요. 뭐가 얼었냐? 코가 얼었다. 꽁꽁 얼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얘는 그래도 흙은 흙이다 이 말이야. 얼어있는 흙이지만 햇빛만 주면 얘는 뭐냐면 녹아서 만물을 키울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줘. 그러니까 소축이 지나고 난 데 바로 입춘이 들어오잖아요. 얘가 지난과 동시에 입춘이 들어오는가 꽃이 핀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어떤 때 꽃을 피냐면 얼었던 땅이 녹을 때, 그러면 얘를 녹이는 것은 뭐냐? 화다 이 말이에요. 화, 오행상 화. 화가 얼었던 쓸모없는 불모지 땅을 녹여서 여기서 꽃을 피울 수 있고 결실을 얻을 수 있고 얘를 생산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니까 토지 형질을 변경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괜찮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소축자가 뭐냐? 사주사의 재성이냐 관성이냐 했을 때, 재성이다 했을 때는, 갑목이다 했을 때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겠구나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을사는 부동산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 꽁꽁 얼어있던 것이 괜찮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어느 달에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냐는 것은 사주 원곡을 보면 금방 알겠죠. 어느 시기에 치고 빠지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소축이 있는 것은 반긴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태어난 시에 있다. 그러면 이때 소축자가 있으면 가계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내가 가계를 정리를 할 것인가, 창업할 것인가, 이것을 갖고 고민할 것이다 이거겠죠. 소축자가 있는 사람들. 직장 문제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겠죠. 직장 문제. 어쨌든 반긴다 이걸 얘기했어요. 얘도 사를 반긴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사축 합을 합니다. 이것도 합을 해요.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진이라는 글자는 왜 그러냐? 진. 진은 양력 4월, 음력 3월입니다. 양력 4월달에 진월에 가면 모든 들판에 모든 만물들이 성장하고 자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축자는 쉬는 것이고 쉬고 휴식기고 쉬고 휴식기인데도 빛이 들어가면 얘는 농작물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회만 주면 자기는 쌀을 키우겠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진은 손만 까딱만 해달라 이 말은 내가 이미 일정한 부분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성장시키는데 핀만 들어가게 된다면 이 진에서는 진 속에 있는 을목 자체가 열매를 결실을 얻게 만들어주겠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소축은 시간이 걸리면서 더디게 변화가 일어난다면 얘는 손만 대도 터진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진이 얘보다 한 끗 빨리 더 좋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소축이 아니다, 처진이 아니다. 얘도 기회만 줘라. 내가 만물을 키울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키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이겠죠.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이겠죠. 그래서 소축이 있다면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할 것이다. 이걸 얘기해 주죠. 그렇다면 이 세 개가 있는 사람들 올해는 그래도 마지막 지금 남아있는 마지막 11월달에 치고 가자 이걸 이야기해줘. 돼지 해달이다 이 말이야. 해달. 해 속에는 갑목이 있다 이 말이야. 얘들 갑목을 가자 이렇게 주는 거지. 그래도 11월달은 괜찮으니까 도전을 해봐라. 무슨 도전을 할까? 네가 관성이든 직장이든 직장을 1억서를 내라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취업 문제를 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1억서를 내라 이죠. 돈 문제다면 그걸 한번 두드려보자 이걸 이야기죠. 빌리든지 아니면 어떤 돈 문제에 대한 것을 이달에 해결해보자. 11월 달 11월 7일에서
12월 7일 4일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이 시기를 참고해봐라. 을사년에 내년 을사년 2025년 을사년 다교자 소축자 진짜가 있는 사람들 그래도 있으면 뭐냐 그 다른 어느 해보다도 들이대자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도 이 시기에 조금이라도 비밀 언덕이 있을 때 도전하자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기회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주어졌을 때 사화가 들어와서 얘들을 변화를 시킬 때 시도를 하자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혹시 이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 유자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 소축자 갖고 있는 사람 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시작이 됐다 이야기죠. 11월 달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11월 7일 이미 시작 11월 7일이지만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치고 나가자 들어와지 말자 치고 나가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뱀사자를 원한다 이걸 이야기죠. 뱀사자를 원하니까 찬스가 주어지니까 가자 이겠죠. 가자 이겠죠. 가자 가자 이죠. 가자 가자 이죠. 가자.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